음악을 계속 들려드리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항상 노래 제목이 뭐냐고 따로 물어보셔서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했던 곡은 인트로고요. 그 다음 곡은 애플렌트예요. 무슨 뜻은 없고 그냥 다소라 영어 제목 우리 해볼까 해서 아는 곡은 했더니 애플렌트 말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네. 그 제가 무대 밖에서 올라오기 전에 이 친구들 넷이 있는 걸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제가 올라온 너무 육중할 것 같고 무대가 꽉 찰 것 같고 좀 미안해서 1년 동안 다이어트를 한다는 약속을
지키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한 번 더 친구들한 기회를 줘라. 다음 곡은 저희가 네, 가장 최근에 발매한 난 아직 모르니까 들려드릴게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정원영입니다. 네, 그 원영이 형 생일 선물로 썼던 노래인데 네, 10월 11일 기타의 김민석입니다. 김민석의 생일이 나와요. 네, 어쨌든 그 노래가 정말 좋으니까 지금 듣고 마음에 안 드셔도 안 드셔도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. 네, 정원영 생일 축하 들려드리겠습니다. 3, 4, 5.
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. 그 잠깐 생각했던 조각들을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다음 연말에 나올 EP 앨범을 위해서 그 곡들을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. 네, 다음 주에 녹음에 들어갑니다. 네, 그동안에 네, 서로 제가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아까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멋있고 잘하는 친구들인데 왜 그렇게 갈궜을까? 그 제가 저희는 아이돌이 아니잖아요. 네, 연예인이 아니고 그냥 뮤지션이고 네,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너무 갈궜어요. 근데 저기서 보는데 아,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민석, 한이, 다솔, 원영이 형한테 정말 미안하고 오늘 날 재밌게 하고 돌아가자. 맞아요.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응원해주세요. 저희 잘 되고 싶어서 제가 저만 멋있어지면 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희 음악 하나는 자신 있으니까 네, 좋은 음악 들려드릴게요. 항상 응원해 주시고 네,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EP 들려드리기 전에 죄송해요. 박수 한번 칠까요? 네, 그 EP 들려드리기 전에 네, 그 김광성님의 기다려줘 들려드릴게요.
박수 주세요.
Yeah.
고맙습니다. 유키였습니다.